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악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체감상 영하 10도 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울릉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낮 동안 받았던 열이 밤 사이에 모조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로 격상된 만큼 불씨 관리에도 힘써 주시고요. 호흡기 메마르지 않도록 실내 습도 유지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9일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60대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던 이 사고는 알고 보니 집진기의 높은 압력에 의해 순식간에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업 당시 위험하게도 고온 고압의 집진기가 왜 가동 중이었냐인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름 4m 크기의 낡은 집진 배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는 지난 9일 이 집진 배관에 빠진 뒤 바로 옆 7m 높이 수직 배관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는 홍 씨가 순식간에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분 얘기를 들어보면 1초도 안 된 사이에 사람이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일해온 포스코 직원도 단순 추락 사고가 아니라 집진 배관의 높은 압력에 빨려 들어간 사고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구멍이 밖에서 조그맣게 나면 다리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엄청 세게 빨아당겨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확 빨려 들어간 거죠. 99% 다 그거라고, 밖에서 작업하다 빨리 빨려서 떨어진 거라고. 또 현장에서는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집진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설비를 정지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구멍이 조금 났을 때는 그냥 설비를 돌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 때문에 집진기 가동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집진기 내부에서 100도 이상의 열풍이 초속 18m로 불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하였고 한 집안의 아버지요 남편이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또 노웅래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2인 1조 작업 미준수와 안전관리자 부재, 안전시설 미비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포항제철소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울릉군 지역위원회와 포항시 북구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최근 포스코가 보인 일련의 대응이 황당함을 넘어 분노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최정우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대기 오염을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스코의 환경 문제를 다룬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의 방영을 두고 포스코 노조가 포항 시민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에도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포스코 노조가 언론사 취재까지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가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최정우 회장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확진자 4명이 추가돼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167번 확진자는 경주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164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어제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168번 확진자는 경주시 137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포항 169번 확진자는 포항 164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경주시 안가읍에서 이달 초 식당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한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또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가읍에 사는 40대 가장과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확진된 후 자녀의 초등학교 친구와 교사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안강읍 모 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 6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안강읍에서 발생한 두 건의 집단 감염은 아직까지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남대 음대 관련 N차 감염인 11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한 명이 추가로 확진돼 경주의 확진자는 모두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 전직 건설국장과 전직 시의원이 검찰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포항시 고위 간부와 전직 시의원이 유착해 특혜를 누렸고 포항시 혈세 수억 원이 낭비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전직 건설안전도시국장이 교량 공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전직 시의원의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건설국장이었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직 시의원 B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업체로 A와 B씨는 학교 동창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도록 검토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 같은 특혜로 공사 과정에서 최대 3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의원 B씨는 포항시의회 전직 재선 의원으로 과거 의회 운영위원장과 모 국회의원의 선대 본부장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전직 국장과 시의원 B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특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유착과 결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포항시 5급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잇따른 유착 비리에 시민 혈세까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항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년 전 감사원의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번에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감사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됐던지라 고발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주고도 대중교통 정책이 끌려다닌다며 경주시의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시민 세금 제 마음대로 쓰는 시내버스 전면미소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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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단체로 꾸려진 경주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주시의 지도 점검에서 11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새천년 미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구태가 개선되지 않아 2년 만에 또다시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정보 공개 청구로 경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과 25인승 지선 버스 40대 증차 계획을 알아냈다며 문제가 많은 새천년 미소에 더 이상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으로 차 사주고 인건비, 유로비, 관리비 등 버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말도 많고 할도 많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새천년 미소에 몽땅 바치를 하는지.
이제야말로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부분적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 직접 평가를 해볼 좋은 기회 등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경주시는 범시민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 교수,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해 내년 초 출범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종합적인 교통 발전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시설 개선 등의 그런 전체적인 그 교통종합 발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국비 542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 모두 15건의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합니다. 상수도 분야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하수도 분야는 송라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송라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포항 송라면 지역의 오수를 사전에 차단해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112호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 피해 기준을 아파트 단지 대신 아파트 동으로 하고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받은 주민도 인명피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 증빙자료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명에 어젯밤 자정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정작 대구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외 연수비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절반가량인 14명은 올해 1, 2월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초기여서 북미와 유럽 등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지금 시의원의 해외 연수 예산이 내년에도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처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부의장님, 의장님 학교 영단 정도는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올해처럼 시의원 1인당 340만 원씩 총 1억 200만 원이 해외 연수비로 반영됐습니다.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도시에 갈 때 쓰는 예산도 3,06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의원들의 국외 여비는 어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사무처가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심할 텐데 굳이 왜 또 편성을 하냐. 그거는 새롭게 편성을 한 저는 뭐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지금에서 이거는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기초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MBC 취재진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8개 구군 기초의회 모두 의원 해외 연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4억여 원, 올해 편성된 예산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안은 확정됐거나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할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정작 해외 연수비는 살려둔 겁니다. 남구 정현주 의원만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며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외 연수를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의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해외 연수 사랑 바이러스가 지방의원들에게 더 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울산시의회와 경남 진주시의회 등은 코로나 상황에 해외 연수는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안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안동역, 앞으로 이틀 뒤면 시내 외곽의 새 역사로 이전합니다. 일제시대에 건설돼 근대도시 안동의 흥망성쇠를 90년간 지켜본 안동역의 일대기를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역이 문을 연 건 1931년 10월입니다. 당시 안동역이란 이름을 먼저 사용한 중국 단동역과 구분하려고 경북 안동역이 정식 명칭으로 정해졌습니다. 청량리로 가는 중앙선 개통 전까지 안동역은 김천행 경북선을 통해서 경부선과 연결됐고 세계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철도를 따라 제국은 안동으로 들어왔고 수탈에 지친 빈농들은 그 철도에 몸을 싣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눈물과 회환을 싣고 달렸을 경북선 열차는 현재의 태화동을 지났는데 옛 철길 흔적이 지금도 좁은 골목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어성이나 청송, 영양, 봉화 이쪽의 농민들이 여기 안동역에 운집해가지고 만주로 떠나는 그 전송 행렬 또 환송 행렬 이런 사진이 동아일보에. 전쟁 통해 폐허가 된 안동역은 1960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됩니다. 이후 중앙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40년간 안동역 그리고 역 앞 광장은 근대도시 안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한때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때로는 아련한 사랑과 추억의 공간으로 지금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3년간 통학을 하면서 바로 안동역이 우리의 진짜 추억의 거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호떡 5원씩 주고 사 먹고 그 호떡은 그 맛이 지금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안동역의 호떡이라고. 제일 번화가 이제 안동역이 중심될 때는 이제 서울역 양안역을 들어갔다면 선반 후에 자고 이랬죠. 그렇게 복잡했죠. 새 안동역이 문을 열면서 옛 안동역은 90년 역사에 막을 내립니다.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공간과 기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안동역이라는 노래에서도 이렇게 상징하듯이 안동역은 안동인들의 어떤 근대적 어떤 심리적 어떤 자부심의 한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에 하루 1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문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생활과학연구소는 20억 원을 투입해 북구 청아면에 마스크 공장 생산 설비를 마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인증을 받아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퍼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는데 지역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몸을 꽁꽁 싸매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낮 동안 받았던 열이 밤사이에 모조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로 격상된 만큼 불시관리에도 힘써주시고요. 호흡기 메마르지 않도록 실내 습도 유지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